예, 마지막 오늘 한번 더 읽어보죠. 하나 더 읽어보지 뭐. 자, 권 78, 춘신군 열전, 제18. 춘신군은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허리고 성은 황씨이다. 이게 맹상군은 전씨였잖아요. 그러니까 맹상군은 이제 제나라의 왕족이고, 그리고 그 평원군도 조나라의 왕족이고, 위나라 그 신릉군도 어쨌건 위나라의 왕족인데, 춘신군 그 춘신군만 초나라의 왕족이 아니에요. 사군 중에 이제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는 춘신군이 유일합니다. 자, 그는 각치를 유학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초나라 경양왕을 섬겼다. 경양왕은 황허리 변론이 뛰어났으므로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진나라 소왕은 백기로 하여금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자, 화양에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사를 무찌르고 위나라의 장수 망묘를 생포하자 한나라와 위나라를 굴복하고 진나라를 섬겼다. 그래서 진소왕은 장차 백기에게 명령하여 한나라 위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었다. 그 군사가 아직 출병하지 않았을 때 초나라의 사신 황허리 마침 진나라에 도착하여 진나라의 계책을 듣게 되었다. 당시 진나라가 앞서 백기에게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하여 무군과 검중군을 탈취하였고 언영을 빼앗고 동쪽으로는 경릉까지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초나라 경양왕은 수도를 동쪽의 진현으로 옮겼다. 황허는 이쪽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무군 그 다음에 검중군 이 땅이 전부 진나라 땅이 되었고 언영도 함락됐으며 그래서 이제 초나라에서는 수도를 여기 진나라 진 땅이 아마 이 근처일 텐데 아무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황허는 일찍이 초나라 회왕이 게임에 빠져 진나라로 들어왔다가 수금실에 걸려 붙들려 있다가 죽는 것을 보았다. 경양왕은 회왕의 아들로 진나라가 그를 가벼이 보고 한번 군사를 일으키기만 하면 초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황허는 진나라 소왕을 설득하기 위해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나라의 그 경양왕의 아버지가 이제 회왕인데요. 회왕이 이제 진나라한테 한번 엿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그 꼬임이 빠져가지고 진나라로 들어갔다가 함양에서 붙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함양에 억눌려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그랬으니까 경양왕도 되게 두려웠겠지. 자, 이에 황허는 진나라 소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천하에 진나라와 초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신다는데 이것은 마치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특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힘이 약한 개가 그 기회를 틈타 이익을 볼 것인데 이는 초나라와 친선을 유지하는 것만 못합니다. 초인이 그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 사물의 이치가 극에 달하면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데 겨울과 여름이 서로 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일이 발전하여 극에 달하면 위험해지는데 장기말을 쌓으면 무너지는 것이 이러한 이치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귀국의 영토는 서북 서쪽과 북쪽의 두 변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때 진나라 영토가 요 땅이거든요. 굉장히 컸죠, 그죠? 변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류가 있은 이래로 이처럼 넓은 토지를 가진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선왕, 문왕, 장왕 및 3대에 걸쳐 진나라에서는 땅을 제나라와 접속시켜 그것으로 제후간의 합종의 유대를 끊고 사는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왕께서 성교를 한나라의 재상으로 추천해 보였는데 성교는 그 관할한 토지를 진나라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대왕께서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위험을 부리지 않고서도 백리의 토지를 얻으신 것이니 대왕께서는 실로 유능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를 침공하여 대량의 문호를 막고 한해를 공격하여 연나라 산조, 허, 도를 얻어 형에게 들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이라여 위나라의 군사는 구름처럼 흩어져 도망칠 뿐 감히 구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보면 대왕의 공덕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대왕께서는 용병을 중지하시어 널리 많은 백성들을 휴식케 하셨다가 2년 후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포연, 수원을 점령하시고 인, 광구를 공격하시고 평구를 공격하시고 황, 재앙을 포위함으로써 위나라가 굴복하였습니다. 뭐 위나라 땅들이겠죠. 대왕께서는 또 북, 역, 이북의 땅을 나누어 취하시고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의 허리 부분을 관통하여 연결하고 초나라와 조나라 사이의 등뼈 부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천하의 제후들이 6차례에 걸쳐 군사를 직결시키도록 하였으나 감히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대왕의 위력 또한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마치 만약 이미 가지고 계신 공적과 명망을 유지하시고 공격하여 탈취하시려는 야심을 버리시고 인위의 마음을 하명하시어 뒷날의 후환을 방지하신다면 사망의 대항을 더하여 사망이 되고 5패의 대항을 더하여 6패로 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만일 물론 그러지 않게 됐죠. 자, 그러나 대왕께서 백성이 많고 무력이 강한 것만을 믿고 위나라를 멸망시킨 위력을 빌려서 힘으로 천하의 제후들을 복종시키려고 하신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처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끝을 잘 매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하였고 역경에는 여우가 물을 건너다 끝내는 꼬리를 적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작은 쉽지만 결과는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지씨는 그 지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나라를 3분했던 사람이죠. 조나라를 공격하는 이익만을 내다보았지 유차에서의 화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오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지 간수에서 월나라에게 참패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공적을 얻지 못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앞의 이익이 뒤에 우환으로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나라는 월나라를 믿고서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진공하여 예릉에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한 후 이거는 예전에 이제 오자세 열전이나 그런 데서 읽었던 거죠. 그죠? 예릉에서 격파한 후 되돌아오다 삼저포에서 월나라 왕에게 생포당하였습니다. 지씨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믿고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진양성을 포위하여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 진양이라는 거는 아마 이 위쪽에 있는 땅일 텐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나라와 위나라 그를 배반하여 지백요는 아까 얘기했던 지백입니다. 착대 아래에서 참살당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초나라가 망하진 않을 것만 시기할 뿐 초나라가 망하면 한나라와 위나라가 강대해진다는 것은 잊고 계십니다. 신이 대왕을 위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찬성할 일이 못됩니다. 지금 황월이 이제 뭐라고 춘신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진나라한테 초나라를 공격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다가는 네가 뒤치기 당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시에 이르기를 병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근거지를 벗어나 멀리 원정을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초나라는 진나라 편이고 이웃나라인 한과 위나라가 오히려 진나라의 적입니다. 시에는 또 이리저리 날뛰는 교활한 토끼도 개를 만나면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는 추측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믿으시는 것은 다만 그 두 나라가 대왕께서 하라는 것만 믿으시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오나라가 월나라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인이 듣기로 적은 용서할 것이 못되며 시기는 놓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인은 한과 위나라가 말을 공손하게 하며 진나라의 근심을 덜어줄 것처럼 하는 것은 실상 진나라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는 한나라와 위나라에 오랫동안 은덕을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대대로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릇 한나라와 위나라의 부모 형제들은 계속해서 진나라에 의해서 10대 동안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계속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들의 국토는 황폐해지고 사직은 파괴당하고 종묘도 파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배가 흘리고 상자가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고 얼굴이 뭉개지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 몸은 풀밭에 흩어지고 머리통은 땅에 나뒹굴어진 채 서로 국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늙은이 젊은이들의 손과 목을 묶어서 줄줄이 연결한 무리들의 포로들이 길 위에 끊일 날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홀로 슬퍼할 뿐 제사를 지내줄 유족마저 없습니다. 백성들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떠돌다가 노예나 처비된 사람들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와 위나라와 멸망하지 않는 한 장차 그것은 진나라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는 어찌 그들에게 의지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계시니 이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소문 엄청 기네요. 상소문이 열전이 거의 다네. 자, 다시 말해서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하신다면 장차 어떻게 출병하실 것입니까? 대왕께서는 장차 원수인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길을 빌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군대를 출병시킨 그날부터 대왕께서는 곧 되돌아오지 못할까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대왕께서 군사를 보내 원수인 한나라와 위나라를 돕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만일 원수인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길을 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수의 오른쪽 땅을 공격하셔야 되는데 수수라는 건요 호북성에 있는 그 수주시라는데 수나라가 어딨지? 아마 뭐 이 근처 땅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가 이제 호북성이니까 아마 이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수의 오른쪽 땅은 모두 넓고 하천이거나 산림계곡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만약 그곳을 점령하신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하였다는 이름만 얻을 뿐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나라에서 군사를 보낸다면은 함양에서 나올 건데, 함양에서 뭐 여기도 이제 진나라 땅이긴 하지만은 파촉을 지나서 이렇게 빙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위나라나 한나라를 지나야 되는데, 그 근처를 지나야 되는데, 근데 요 두 나라한테 만약에 힘을 안 빌린다 그런다면은 무서우니까 뒤치기 나갈까 걱정되니까 안 빌린다 그런다면은 쓸데없는 땅만, 요쪽에 있는 좋은 땅들 말고 남쪽에 있는 쓸데없는 땅만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니들 헛고생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하시게 되면 내 나라 즉 제 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가 반드시 대왕께서 대왕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진나라 초나라의 군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마주 싸우게 되면 그동안에 위나라는 출병하여 유, 방여, 질, 호릉, 탕, 소, 상을 공격하여 원래 옛 송나라의 토지를 전부 위나라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제 나라는 남진하여 초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사수 유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송나라 땅이라는 건 요 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수 유역이라는 거는 요 땅을 의미합니다. 아, 사수라는 건 아마 이 근처 땅일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곳들은 모두 사통빨달의 평원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결국 제나라와 위나라만이 싸워서 이득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중원지대에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살찌게 하고 제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강대해지면 충분히 진나라에 맞서서 대항할 수가 있게 되며, 제나라는 남쪽으로는 사수로 경계를 삼고 동쪽으로는 대해를 등지고 북쪽으로는 황하를 의지하게 됨으로써 후한이 없어지고 천하의 국가들 중에서 제나라와 위나라의 강성함에 견줄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나라와 위나라와 강을 얻게 되어 이득을 누리며 거짓으로 진나라를 섬기고 있으면 1년 후에는 비록 스스로 제가 되기에는, 제라는 거는 이제 그 제왕이죠. 오제할 때 그 제자입니다. 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대왕께서 제라고 칭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힘을 갖추고도 남을 것입니다. 무릇 대왕과 같이 광대한 국토와 많은 백성, 강력한 군대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한번 거사하여 초나라와 원수관계를 만들고 한과 위 양국으로 하여금 귀중한 재호를 제나라에게 바치도록 만드는 것은 대왕의 실책이 아니겠습니까? 소인이 대왕을 위해서 생각해보건대 초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없다고 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하나로 합쳐져 한나라를 상대하게 되면 한나라는 반드시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 동산의 혐효를 의지하고 곡하의 편리함을 이용하신다면 한나라는 반드시 대왕 관내의 제후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를 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뒤에 대왕이 10만의 군사로서 한나라의 수도 정을 지키게 되면, 정이라는 것은 요 땅이죠. 정 요 땅이지. 신정을 지키게 되면 위나라는 가슴이 서늘하게 될 것입니다. 허와 얼릉에서 성문을 닫고 방어할 것이고 상체와 소릉을 왕래할 수 없게 되어 위나라도 대왕관내의 제후로 남게 될 것입니다. 허와 얼릉이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땅이고요, 상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땅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요게 위나라 땅이었나 보네요. 뭐 국경이라는 건 어쨌건 변천이 있으니까. 자, 대왕께서 초나라와 친선하게 되면 한과 위 두 대국의 국왕을 관내 대우로 만들게 될 것이고, 제후로 만들게 될 것이고,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면 제나라 서쪽의 광대한 토지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왕의 토지는 서해에서 동쪽에 이르게 되어 천하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나라와 조나라는 제나라와 초나라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제나라와 초나라는 연나라와 조나라의 원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후에 연나라와 조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고 이어서 제나라와 초나라를 동요시키면 이 네 나라들을 공격을 가하지 않고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엄청 기네요. 이에 진나라 소양왕이 과연 그렇군이라고 말하고 곧 백기의 출병을 제지시키고 아울러 한나라와 위나라의 출병을 사절하 했다. 또 초나라의 사신과 예물을 보내어 동맹국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이게 초나라 경양왕 27년의 일이랍니다. 기원전 272년이라네요.
자, 황얼은 그 약속을 받고 초나라에 돌아오자 초나라는 황얼과 태자완을 진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진나라가 그들을 왕 인질로 잡아둔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 초나라 경영왕이 병이 났으나 태자는 귀국할 수가 없었다. 초나라의 태자는 진나라 재상 응우와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황얼은 응우에게 그대는 정말로 응우가 이제 범수죠, 그죠? 그대는 정말로 초나라의 태자가 태자와 사이가 좋습니까? 라고 묻자 응우가 그렇소 라고 대답하였다. 또 황얼이 지금 초나라 왕이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나라는 초나라의 태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자가 능히 왕위를 잇게 되면 반드시 진나라는 진나라를 소중히 섬길 것이며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맹의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한 도덕을 만승의 나라에 베푸는 것이 됩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태자는 단지 함양의 한나치비도 벼슬도 없는 한 평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초나라가 새로 태자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진나라를 섬기지 않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동맹국을 잃고 만승국과의 화친을 끊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 일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응우는 이러한 일들을 진나라 왕에게 하려였다. 이에 진나라 왕이 초나라 태자의 스승을 먼저 초나라에 보내어 초나라 왕의 병세를 살핀 후에 그가 돌아온 다음 다시 대책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였다. 소양왕인가 보네. 황얼은 초나라의 태자를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꾸며서 말하기를 진나라가 태자를 억류시켜 놓은 것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자에게는 진나라의 이익을 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나라에는 양문군의 두 아들이 중내에 있습니다. 아이고. 만약 국왕이 숨을 거두시게 되면 태자께서 초나라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문군의 아들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확정될 것이고 태자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여 종묘의 제사를 받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신들과 함께 진나라를 빠져나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러서 죽음으로써 뒤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양문군은요, 그 경양왕의 형제랍니다. 뭐 조카가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조카가. 이에 태자는 곧 옷을 갈아입고 초나라 자신의 마부로 변장해서 함곡관에 빠져나갔다. 그리고 황얼은 태자의 숙소에 남아서 계속 병이 났다는 침계로 빈객 만나는 것을 사절하였다. 태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서 진나라의 병사가 쫓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황얼은 곧 진나라 소왕에게 직접 초나라 태자는 벌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함곡관은 막아 멀리 가 있습니다. 달아나게 한 건 신의 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청컨대 죽음의 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진나라 소왕은 크게 놓아여 그가 자기라는 것을 놓아두려 했으나 이때 응우가 황얼은 신하된 자로서 목숨을 바쳐 그의 군주를 섬겼습니다. 태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황얼을 등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마시고 그를 돌려보내시어 초나라와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진나라 왕은 황얼을 돌려보내주었다. 황얼이 초나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나자 초나라 경왕이 죽고 태자완이 그 왕위를 계승하니 이가 곧 고열왕이다. 고열왕이란 건 아까 우리가 실문열전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고열왕 원년 왕은 황얼을 재상에 등용하고 춘신군에 봉하였다. 회수 이북 지역에 12개 현을 봉토로 주었다. 회수라는 거는요, 요게 장강이고요. 회수라는 건 요 위쪽에서 요 내려오는 요 강을 의미하는데 아마 요쪽에 있는 뭐 땅을 줬다 그런 얘기겠죠. 15년이 지나자 황얼은 초나라 왕에게 회수 이북 지역은 초나라 변경에서 제나라 맞다 있어서 사태가 위급하니 군으로 직접 관할하는 것이 편리할 줄 압니다. 라고 아뢰고는 회수 이북의 열두기 현을 왕에게 바치고 그 대신 강동의 봉지를 요청하자 고열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춘신군은 곧 오호에다가 성을 쌓고 그것을 자신의 봉으로 삼았다. 오호라는 거는 이제 지금 그 옛날에 이제 오나라 땅인데 여기는 지금 월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이제 초나라 땅이었거든요. 요 땅을 의미합니다. 자, 춘신군이 그 초나라의 재상이었을 때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조나라에는 평원군이 있었으며 위나라에는 신릉군이 있었다. 이들은 아폴라토 사인들을 공손히 접대하고 빈객들을 초치하는 데 서로 힘을 기울여 정쟁하였고 그 빈객들의 힘을 이용하여 나라의 정치를 돕는 한편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히 하고 있었다. 춘신군이 초나라의 재상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 진나라는 조나라의 장평에 있는 40만 군대를 공격하여 무찔렀다. 장평의 전투죠. 여기 장평. 5년째 되던 해 진나라는 한단을 포위하였다. 한단에서는 그 위급함을 초나라에 알렸다. 이게 아까 신릉군 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평운열차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초나라는 그 위급함을 초나라에 알렸다. 초나라는 춘신군으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진나라 군사가 이미 돌아가 버렸으므로 춘신군도 곧 되돌아왔다.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그는 북쪽으로 노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춘신군이 노나라를 멸망시켰나? 이 노나라 멸망시키고 순경이 누구냐면은 순황이죠. 순자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순경 열전에 나왔던 그 사람 날릉령으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초나라는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날릉령이라는 거는 그 날릉이라는 게 이제 그 노나라 땅에 있는 곳인가 보네요. 자, 조나라의 평군이 춘신군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춘신군은 그들을 상등의 빈객이 머무는 곳에 기거하게 하였다. 조나라의 사신들은 초나라에서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머리에는 대모잠을 꽂고, 대모잠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장식품이래요. 비녀 같은 거라네. 칼집에는 붓을 등 여러 옷으로 장식하고서 춘신군의 문객과 만날 것을 청하였다. 당시 춘신군의 문객은 3,000명이 넘었는데 그중 상등의 빈객들은 모두 구슬로 장식된 신발을 신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만나본 조나라 자신들은 오히려 매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 이제 과시하려고 조나라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왔는데 정작 보니까 그 춘신군의 빈객 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진나라에서는 장양왕이 즉위하여 여부리를 재상에 임명하고 문신후에 부응한 다음 동주를 점령하였다. 장양왕이 이제 자초죠, 자초. 그 시황제 아빠. 자,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22년째 되던 해 각 제후들은 진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을 걱정하여서 곧서로 연합해서 서쪽의 진나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초나라 왕이 합종책의 맹주가 되고 춘신군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그들이 함곡관에 도착했을 때 진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고 그만 대패에 흩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초나라 고열왕은 그 책임을 물어 춘신군을 책망하였고 끝내는 일로 해서 고열왕과 춘신군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 문객 중에 관진 사람인 관진이라는 거는요 관진 각주 64번 하북의 무읍이라네. 아마 이 북쪽 땅이겠죠. 아마 이 어디 있겠지. 관진 사람인 주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춘신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초나라는 본래 강하였으나 춘신군이 초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왕이 살아계셨을 때 진나라와 20년 동안 친선 유지하여 진나라는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나라는 면의 요새를 넘어서 초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며 또한 서주와 동주에게 길을 빌려 있으며 한나라와 위나라를 등지고서 초나라를 공격해 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나라는 머지않아 멸망한 나라이며 나라에서 허와 얼릉을 애석하게 여김이 없이 선뜻 진나라에게 할양할 것입니다. 허와 얼릉은 이제 위나라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요 근처에 있는 땅이죠. 그렇게 되면 진나라 군대와 진은 진나라 군대 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 당시에 그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요 아마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자, 진은 진현이라고 할까? 뭐 진현은 단지 160여리밖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소인이 보는 바로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투쟁이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초나라는 이리하여 진을 떠나 수춘으로 천도하였다. 수춘이라는 것도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땅일 거예요. 정확히 지금 위치는 잘 모르겠네. 아마 이 근처 맞지 싶어요. 그 근처일 거예요. 자, 그러자 진나라는 위나라를 야왕으로 옮기고, 위나라라는 거는 이제 요 위나라 말고요. 요 위나라. 여기 좀 조그맣게 있는 위나라 있죠. 요 나라입니다. 자, 위나라를 야왕으로 옮기고 그곳에 동군을 설치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춘신군은 자기 봉음인 오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서 재상의를 보게 되었다. 초나라 고현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춘신군은 고자였나? 춘신군은 이 일을 걱정하여 아이를 낳을 만한 여자를 물색하여 왕에게 차례로 바쳤다. 그 수가 매우 많았으나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해 진짜 고자였나 보네. 자, 조나라 사람 이원이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초나라 왕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나 왕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간이 지나면 노이가 총애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원은 먼저 춘신군을 모시기로 하여 그의 사인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휴가를 요청해 고향으로 왔다가 부의로 휴가 기간을 어기고 돌아와서
순신군을 만나니 순신군은 그에게 늦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제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와 나의 누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준신군이 패배를 받았소라고 묻자 이원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준신군이 내가 만나볼 수 없겠소라고 묻자 이원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원은 그의 누이를 준신군에게 바치자 곧 준신군의 사랑을 받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사랑을 받았대요. 예, 맞아요. 수춘은 이제 예, 회수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예, 그 수춘 맞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수춘이죠. 자, 이원은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곧 누이와 계략을 모의하게 되었다. 모의하였다. 이원이 누이 동생은 한간 때를 틈타 춘신군에게 다음같이 말하였다. 초나라왕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시어 그 사랑하는 정도는 형제라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초나라의 재산을 맡으신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국왕의 형제에게로 왕위가 바뀐다면 초나라는 임금이 바뀔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옛날의 친함으로 상공을 소중히 여겨주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인은 높고 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이므로 국왕 형제들의 눈에는 거슬린 행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만약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재앙은 장차 당신에게 미칠 것인데 어떻게 재상인과 강동의 봉지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만이 소첩이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죠.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아 미안합니다. 이거 이번에 동생이 하는 말이네. 자 아무튼 만약 당신의 높은 지위를 빌려서 저를 초나라 왕에게 바쳐주신다면 초나라 왕은 반드시 저를 총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행으로 사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곧 당신의 아들이 국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께서는 초나라를 몽땅 소나기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뜻하지 않은 화가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이원의 동생이 얘기를 하네요. 춘신군은 이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으므로 곧 이원의 누이를 내보내서 관사에 교각이 한 후 초나라 왕에게 그녀를 청거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이 왕궁으로 그녀를 불러들어 사랑을 나눈 끝에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치열하군. 그 아들은 태자에 봉해지고 이원의 누이는 왕후가 되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은 이원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이원은 곧 정치에 관여하게끔 되었다. 이원은 그의 누이를 왕국에 들여보내 왕후에 오르게 하였고 누이의 아들이 태자로 봉해지자 그 다음에는 춘신군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 그 일로 더욱더 교만해질까를 두려워해서 비밀리에 결사대 양성해 춘신군을 죽여 그 입을 봉하고자 했다. 나라 안에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춘신군한테 이제 와서 자기 동생을 바쳤어요.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춘신군 애를 뱉지. 근데 이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초나라의 경양왕이 고자기 때문에 그 춘신군의 애를 뱉 여자를 그 누구예요? 자기 춘신군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경양왕에게 보내면 경양왕이 그걸 좋다고 받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 초나라의 왕이 나중에 될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근데 초나라 춘신군은 이제 자기 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애라는 걸 알면은 방자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이 춘신군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막장 드라마네요.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25년째 되던 해 초나라 고현왕이 병이 났다. 주영이 춘신군에게 인간 세상에는 바라지도 않은 행운이 올 수도 있고 바라지도 않은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러한 생각지 못한 화와 복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임금을 섬기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서든 그 화를 막아낼 수 있는 인재를 구해두시지 않으렵니까? 라고 말하고는 춘신군은 바라지도 않는데 찾아온 행운이나 어떤 것이오? 라고 물었다. 주영이 이르기를 당신은 초나라의 재상을 20여 년이나 지냈는데 비록 명목상은 재상이지만 실제로는 초나라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린 임금을 보조하게 되어 그를 대신해서 국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이윤이나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윤은 이윤이 누구더라? 그 은나라 탕왕을 보좌했던 요리사고 주공은 그 조나라 무왕의 동생이었나 한 건데 그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아들 레미가 오르자 그 숙부죠. 그러니까 주공이 숙부인 거죠. 어린 아들 레미를 도와서 잘 정치했던 사람이라고 남아있는 거죠. 공자가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국왕이 장성하게 되면 정권을 그에게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왕이 되어 고라 일컬으며 고라는 게 뭘까? 초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춘신군은 또 그러면 바라지도 않은 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영이 이원은 당신이 계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원수로 알고 벌써 오래전부터 결사될 양상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왕이 돌아가시면 이원은 반드시 먼저 궁궐에 진입하여 권력을 잡고서 당신을 죽여서 입을 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지도 않았던 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영이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춘시군이 그러면 바라지도 않는데 찾아오는 인재란 누구요? 라고 묻자 주영이 저를 랑중에 임명해 주십시오. 자기였구나. 초나라 왕이 세상을 떠나면 이원은 반드시 먼저 궁궐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원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곧 바라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인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춘신군이 그만두시오. 이원은 단지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일 뿐이요. 또 나는 그와 매우 친한데 장래에 어찌 그와 같은 사태가 있을 수 있겠소? 라고 말하였다. 주영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화가 자기 몸에 미치게 될 것이 두려워 곧 도주해버렸다. 아, 고라는 게 왕이 스스로 일컫는 말이래요. 아, 황제는 그렇죠. 짐이라 그러고. 그게 고구나. 알겠습니다. 옛날에 들어봤는데. 자, 17일 후 11일의 후 초나라 고열왕이 죽었다. 이원은 과연 먼저 궁중에 진입하여 결사대를 극문 안에 매복시켰다. 극문이라는 거는 그 수춘의 궁문이래요. 궁궐문이래요. 매복시켰다가 춘신군이 극문을 들어서자마자 결사대에게 그를 혁공하여 찔러 죽이게 하고 머리를 잘라 극문 밖에 내버렸다. 이어서 관리를 파견하여 춘신군 일가를 몰살시켰다. 이원의 노인은 처음에 춘신군의 사랑을 받아 임신한 후 초나라 왕에게 바쳐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에 오르니 이가 곧 초나라 유왕이다. 이해가 진나라 시왕이 제위에 오른 지 9년째가 되던 해였다. 노예라는 거는 또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이것도 좀 더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노예가 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발각되어 삼족이 몰살당하였고 여부리가 벼슬에서 쫓겨났던 해였다. 태상홍이 말하였다. 내가 초나라로 와서 춘신군의 옛 성을 구경하였는데 궁실이 잠옷 웅장하고 화려했다. 처음에 춘신군이 진나라 소왕을 설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초나라 대자를 귀국시킨 것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였던가. 그러나 후에 이원에게 잡히고 만 것은 늙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속담에 마땅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못 내리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된다고 했는데 춘신군이 주영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수레바퀴. 수레바퀴의 노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맹상군 열전, 평원군 우경 열전, 그 다음 위공자 열전, 그 다음에 춘신군 열전까지 전국 4군의 열전을 전부 다 읽었는데 그 총평하자면은 맹상군은 호빗이었고 그 다음에 평원군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고 신릉군은 이제 인정이 많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춘신군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지만 훌륭한 군사 지휘관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처세를 잘못해서 죽어버렸고 그렇게 됐네요.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유명한 전국 사군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진나라가 통일하기 직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맹상군은 조금 이른 그러니까 조금 이른 세대인 것 같고 평군이나 아니면 다 같은 세대구나. 결국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날리던 때가 사군들이 이제 활동할 때고 사군들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춘신군이 죽은 게 가장 마지막인데 춘신군이 죽었을 때가 이제 벌써 진나라 시황제가 즉위한 지 9년째라 그랬으니까 전국시대 그 후반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범수 채택 열전인데 요거는 엄청 기네.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길다. 지금 이게 30쪽 되네요. 저번에 그 엄청 긴 것도 있었잖아.
장이열전, 소진열전인가?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사군 중에 이제 천수를 다 누린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맹상군밖에 없지. 평원군은 평원 왜 죽었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평원군은 왜 죽었죠? 맹상군은 이제 설당에서 제후처럼 잘다가 죽었고, 평원군 왜 죽었더라? 아, 평원군도 그냥 그거잖아. 그 평원군도 어쨌건 잘 죽긴 잘 죽었네요. 그 평군 잘 죽었고, 신릉군은 나중에 이제 뭐 죽긴 잘 죽긴 했는데, 근데 이제 왕한테 자기 이복 동생한테 이제 그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그 안희왕이죠, 안희왕하고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술 먹다가 죽었고, 간이 안 좋아서 죽고, 간 때문에 죽었고, 춘신군은 자기 애를 왕위에 앉히려다가 이제 너무 그 긴장을 놓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뭐 최후로 따신다 그러면은 춘신군이 제일 좀 안 좋긴 하네요. 제일 오래 살긴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네요. 내일이겠네. 내일은 제가 범수 채택 열전 읽고, 야, 내일은 이거 하나 읽으면 다 읽지 않을까? 악의열전까지 읽으면 될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신령군은 술병으로 죽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